뭐 하는 거예요?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, 누구 찾는 거예요? 니노 다칠 뻔했잖아요. 어, 미안해. 내가 뭘 잘못 봤나 봐. 출발할게. 괜찮니? 그러니까 말해. 아이 지우겠다고. 안 그러면 너랑 나랑 여기서 죽자고. 아, 살려줘요. 여빈 씨. 아! 있었다. 아! 안 돼. 이렇게 죽을 순 없어. 죽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, 내 아이 죽인 사람은 살아 있는데, 내가 왜 죽어? 살 거야. 나 살 거야. 어떻게든 살 거야. 정말 소목구라도 살 거야. 너 억울해서 못 죽어. 내 불쌍해서 못 죽어. 살 거야. 살 거야. 미역국 다 식은 거예요. 따뜻한 걸로 바꿔다 줄게요. 상관없어요. 여기요. 아, 저 갑자기 많이 먹으면 체해요. 저 쉬었다가 소화시킨다면 쉬었다 먹어요. 뭐 좀 먹어야죠. 먹어야 안 죽어요. 밥 많이 먹고 정신 차리고요. 이런 말 미안한데 내일쯤 태어나는 게 좋겠어요. 더 이상 친구한테도 미안하고 만약 여기서 지낼 수만은 없잖아요. 얼른 갈 때부터 알아봐요. 저 아무데도 갈 데 없어요. 저 병원비 낼 돈 한 푼 없어요. 부탁인데요. 제발 당분간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. 여기서 잠만 재워주시면은요 모든 시키는 일 다 해서 빚 갚을게요. 염치 없지만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. 죽었다 살아나서 체력이 바닥인데 무슨 일을 시키라고. 그럼 어떻게 해. 갈 데도 없다는데 종몸으로 쫓아낼 수도 없고. 뭔 일인지 모르지만 아주 절박해 보여. 눈물 나고 절박한 사연이야 다 있지. 그거 다 쓸데없는 동정심이야. 저 여자 이상하게 남 같지가 않아. 우리 소희 보는 것처럼 안쓰럽고 마음이 쓰여. 뭐야? 소희랑 같은 바다에 빠졌고 소희인 줄 알고 착각해서 내가 구했어. 내가 저 여자한테 잘해주면 우리 소희도 좋은 데 가서 편할 것 같아.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. 와, 우리 니노 기부 만점이겠다. 아이고. 아이, 니들. 교빈 씨, 먼저 들어가요. 니노한테 나쁜 꼴 보이고 싶지 않아요. 어, 그래. 야, 어딜 쥐새끼처럼 엉도망쳐. 뭐가 캥기긴 한가 보지? 너 왜 이래? 저리 안 비켜. 우리 니노 앞에서 이상한 짓 하면은 가만히 안 둘 거야. 네 마누라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하하호호 웃고 다니고 싶냐? 7년 동안 한 입을 덮고 산 마누라가 죽었다는데, 네 자식까지 마누라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뭐가 그렇게 입이 찢어지도록 행복해? 은재 소식은 들었어. 은재 잘못된 건 가슴 아프지만 그건 은재 선택이었지 누구 잘못도 아니야. 넌 입 다물어. 너한테 안 물어봤어.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? 전 마누라 죽었다고 상복이라도 입고 고기라도 하란 말이야? 넌 부러지만도 못한 놈. 또 왜 이래?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? 은재 살아있는 동안 가장 속썩였을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? 교빈 씨? 나? 아니, 바로 구강제 당신이야. 평생 은재 그늘에 붙어서 빈대처럼 살았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. 이제 감방 들어가면 빼줄 동생도 없을 텐데 말이야. 안 그래? 교민 씨, 가요. 이나야, 가자. 거기서! 언제 목숨값 내가 반드시 받으러 갈게. 거스름 또는 언제한테 주면 돼. 기다리고 있어.
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. 결혼식은 다시 날짜 잡으면 돼요. 민경 씨. 나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. 건우 씨 상처 아물 때까지 재촉하지 않을게요. 기다리지 마요. 나 민경 씨한테 다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. 네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설마 헤어지자는 얘기예요? 나 민경 씨같이 좋은 여자랑 늙어가기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. 그동안 민경 씨를 사랑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앞으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. 부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세요. 건우 씨! 건우 씨! 당분간은 반찬 만들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. 왜요? 어디로 이사 가세요? 아이들도 없고 집에서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요. 차라리 잘 됐네요. 저도 지금 어디 일 다닐 그럴 처지가 아니거든요. 딸아이가 멀리 가버려서 집에서 그 애가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따님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? 아니에요. 틀림없이 아무 일 없을 거예요.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엔 절대 못 믿어요. 그렇게 돼야만 저도 살 수 있고요. 아참, 저 그 소문 들었어? 아니 글쎄 그 벨라 그 뷰티샵의 그 시실장 말이야.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그냥 여우 중에 불려오더라고. 아니 글쎄 그냥 그 유부남 꼬셔가지고 남의 가정 파탄낸 여자래? 맞아 맞아. 나도 들었는데 유부남이 아니고 돈 많은 할아버지래. 엄청 어리버리해서 신실장한테 꽉 잡혀서 그냥 정신 못 차리나 봐. 조만간 그 실장한테 채여가지고 응?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지 뭐. 언니 갈치 왔어. 이 년은 또 우리 집에 온 거야? 네? 갈치요? 갈치? 내가 물 좋은 갈치가 있다 그래서 가져오라고 시켰거든. 여기 뭐하러 왔어 연락도 없이. 나 지금 손이 와 있을까? 얼른 가. 나가. 어머니 왜 이러세요? 어머니 친구분들이면 제가 당연히 인사드려야죠. 친구분들도 같이 마사지 해드릴게요. 여우가 아니라 곰탱이야. 뭐야? 왜 이렇게 사람 말 못 알아들어? 지금 신선생이 들어가면은 내 얼굴에 똥바가지 쓰는 거야. 나 개망신 주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나가. 그리고 여기가 신선생 집도 아닌데 왜 연락도 없이 드나들어? 알았어요. 앞으로 조심히 할게요. 그러니까 교빈이 그놈의 우리 은재 놔두고 갈치 그녀랑 바람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은재 맨날 괴롭히고 구박하고 내쫓고 은재 맨날 울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이게 다 갈치 그녀 때문이라고요. 우리 은재 갈치 그녀이 죽인 거라고요. 내 말 못 알아듣겠어요?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어? 이소 무화도 아니고 아니 무슨 갈치랑 바람이나? 아유 안 본 사이에 사람이 왜 이렇게 못 쓰게 됐어? 응? 뭘 신경 써? 여름 원피스 입고 나온 거 안 보여? 애리 문 앞에서 내쫓았다면서요? 엄마 왜 그러세요? 며느리마다 잡들이 하는 게 엄마 취미세요? 애리는 은재랑 다르다고요. 좀 살갑게 대해주면 안 돼요? 뭐야? 고개 고새 일러 바치듯? 그렇게 안 봤는데 신선생 왜 이렇게 얍삭하고 영악하다니? 아이고 결국에는 며느리가 될 건데 좀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. 제발 저를 위해서라도 애리 심기 좀 건드리지 마요. 이런 못나 빠진 너 벌써부터 애리 치마폭에 쌓여서 쌈 싸먹혔냐? 그렇게 헐렁이 바지처럼 굴면 애리한테 상투 잡혀 이놈아. 제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나 잘하세요. 그나저나 진짜 은재가 죽었다니? 난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. 욕실이고 부엌이고 아무데서고 당장 뛰쳐나올 것 같은데.
이렇게 죽어버릴 팔자인 줄 알았으면 곱게 살다 가게 할 걸. 아 괜히 네 아버지 속인다고 서류까지 바꿔치기 하고 난리만 피웠잖니. 그 덕에 이혼까지 쉽게 갔잖아요. 안 그랬으면은 내가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요. 귀신 돼서 우리 괴롭힐까 봐 그러지. 어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 이게. 아유. 이럴 수가. 은재가 나 때문에 죽은 거였어? 며느리도 내 손주도 내가 다 죽게 만든 거였어? 불쌍한 내 아버지. 불쌍한 내 엄마. 간다. 가여운 내 오빠. 눈물과 고통과 무시당한가 모조리 다 갚아줄 거야. 불쌍하게 떠난 내 아이의 죽음값까지 전부 다.